기쁘다 구주오셨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입니다. 성탄이 되면 새벽송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이른 새벽에 소규모의 팀이 교우들의 집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며 주의 탄생을 함께 경축하는 교회 행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때 방문을 받은 교우는 찬양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간단한 음식이나 선물을 준비하여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거두어들인 선물들은 주위의 어려운 가정이나 기관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게 문화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어른이 됨에 따라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바쁘기만 한 연말에 주말에 홀로 앉아 촉촉한 감성을 충전하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1843년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발표한 이후 스크루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영화와 연극, 뮤지컬, TV 시리즈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은 원작의 흐름과 캐릭터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한 3D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 라인은 고전을 비틀지 않고 최고의 기술력과 그래픽, 짐 캐리라는 명배우의 목소리 연기로 작품의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린 작품입니다. 동업자 시신의 저승길 노잣돈으로 올려진 동전까지도 챙기는 희대의 구두쇠 스크루지.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설렘으로 두근대는 크리스마스에도 그의 못된 심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부를 부탁하러 온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준뒤 쫓아내고 파티에 초대한 조카에겐 한심하다며 막말을 퍼붓는 등 그의 만행은 그칠 줄 모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마친 후 귀가한 스크루지, 7년 전 죽은 동업자 말리의 혼령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가 하면 의자에 앉아 아픈 속을 달래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서 별일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온몸에 세밧줄을 묶고 나타난 말리의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자신과 다른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말리는 다음 날부터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올 시간을 알려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선한 마음씨는 없을 것 같은 악독함의 대명사 스크루지는 유령들과의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가난뱅이로 살다가 죽는 것이 두려웠던 스크루지. 돈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돈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인생에서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과거를 돌아보며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없을 때 스크루지처럼 무엇인가의 노예가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타고난 운명을 바꾼 스크루지는 분명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통해 새 삶을 얻기 전의 모습은 결코 좋은 인생이라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을 위한 투자도 아닌 돈 자체가 목적이었던 스크루지는 물질에 눈이 먼 장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여정을 마친 스크루지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꿈의 여정을 통해 외톨이였던 학창시절과 가난했던 청년 시절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순수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주위에 소외받는 자를 돕는 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불우한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가족 간의 만찬을 즐기며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성탄의 의미는 퇴색되고 그 활기는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이 쓸쓸해져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현대인들이 점점 스크루지의 이기심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 더욱 착잡하기만 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성탄의 기쁨,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으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너와 나의 경계 없이 하나가 될수 있고 모두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탄의 기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브라이언과 함께하는 영화 리뷰, 크리스마스 캐롤이었습니다.